그렇잖아. 저희가 한참 노래를 듣고 광고를 들으면서 감독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. 어렵다고 말씀하시네요, 진성규 씨가. 감독님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다. 아, 감독님이 네. 사실 무언가 얘기를 하고 사람이 주고받으면 아,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. 배우는 특히 더 예민한데 네.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을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어떻게든 알아낼 수가 없어요. 진짜 좋은 건가, 진짜 나쁜 건가? 의도하시는 건가요?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그냥 귀로만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의 표정이 안 보이니까 분위기가 광고 나가는 동안 굉장히 안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워낙에 표현을 잘 못하고 낯가림이 심해요, 사실. 그래서 그래서 되게 귀여워요. 어머.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진짜 되게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귀엽다가도 정말 아 약간 진짜 그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도 아니 와, 거침없는 아니 단어가 나왔어요, 지금. 가끔 제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. 나는 좋다고 분명히 활짝 표현을 했는데 왜 저분은 못 알아듣지? 제가 그만큼 얼굴에 이게 좀잘안 드러나나 봐요. 표정이 없는 걸까요? 아니면 표현을 안 하시는 못 걸까요? 하는 것 같아요. 잘 낯가리고 그래서. 낯가림이 진짜 심해요. 그리고 이 대본 이 시나리오를 쓰는 것처럼 말맛이 좋다 그러는데 감독님 정말 거의 평상시 때말 수가 없어요. 네, 조용하고. 정말 그냥 이걸로 다 글로 쏟아내시는 거군요. 그걸로 푸나 봐요.